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준입니다.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보행곡 주위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지금 현재 11월이면은 11월 말 이제 내일이면은 12월 1일인데 한국으로 치면 겨울, 여기로 치면은 한여름인데 춥습니다 지금. 자전거 타기에는 살짝 쌀쌀하네요. 제 꼴이 말이 아닌데 한번 그래도 제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. 정말 길이 잘 닦여 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. 이게 좋기도 너무 조용하네요. 이 큰 땅 때나리에 사람이 조금밖에 안 살아서 정말 참 좋아합니다. 여기서 제가 날씨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명당자리입니다.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. dry 아마 그 dry.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가 제가 자 낚싯대 가방이 제 낚싯대를 쪼매난 낚싯대 하나 샀습니다. 이베이에서. 자 잡을 수 있을지 안 잡을지 한번 볼까요? 따단 낚싯대 도구에 들어있습니다. 자 여기 안에 제가 달팽이랑 지렁이를 잡아왔습니다. 낚시미끼 그리고 이 바늘이랑 뭐 그런 것들.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을지 못 잡을지. 자 오늘 제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?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정말 명당입니다. 낚시를 잡을지 안 잡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예스! 저는 낚시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사진도 찍습니다. 한 번에 세 개를 하는 사람입니다. 복잡한 사람이죠. 한마디로. 잡힐까요? 안 잡힐까요? 결론은 여기도 아니다라는 거. 정말 아니다라는 거. 월요일에서 낚시는 진짜 안